한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님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강보합세로 네. 출발을 하고 있는데 키워드와 네. 주요 섹터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과 동시에 이 OLED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장비 쪽에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대부분이 며칠 동안에 이 엔비디아에 이 관련돼 있는 관련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반도체가 아주 강한 모습으로 움직이고는 있었으나, 시작과 동시에 오늘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를 줄이자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전기전자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였지만 갭상승의 연봉, 오히려 더 반대편에 있는 전기차 섹터에서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면서 바로 5분 만에 9시 5분에서 8분 사이에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트레이더, 다시 말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포지션을 바로 바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연초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의 이 코스피의 순매수 기조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자, 올해 이제 최대 규모로 매수 행진을 보이면서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 전기차, 자동차 주식만 16조 원을 사들이고 있는데,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지난 26일 코스피 기준으로 12조 3674억 원을 순매수 짓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운수 장비 규모만 코스피에서 16조 4262억 원을 타는 걸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시장의 이 대표주자, 다시 말해서 이 우리나라의 응원단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순매수로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투심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실전 투자의 정 원장이 여러분들에게 이 작년 12월 말에 코스닥은 이제 690원 이제 못 본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장중 2월 중순쯤 됐나요? 자, 900선까지 보고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좀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섣부른 예단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코스피는 하반기 기준으로 2800원은 무난하게 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있었던 우리 악몽 같은 주식시장은 사실상 이제는 오지 않는 시장이고, 오히려 더 상반기에는 코스닥 그리고 하반기에는 거래소의 기준으로 본다면 2800원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의 우상향 패턴에서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섹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조금 전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일찍 전기전자 반도체가 세게 움직였지만은 사실상 갭상승의 양봉, 갭하락의 양봉은 오히려 더 전기차 섹터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포커스를 딱 하나만 찍고 오늘은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섹터가 제일 강하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2차전지 소재, 장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 테마를 본다 그러면 양자 암호보다도 오히려 더 전기차 소재와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우상향에 오늘 지식팬들의 양봉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도 같이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일단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섹터에서는 오늘은 60일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지금 매수 CD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LNF가 사실상 60일선 오늘 장중에 돌파하고 종가까지 이 60일선 돌파를 통해가지고 오버나잇 된다면 사실상 이 하단에서 나오는 저가 매수의 물량은 다 수확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DM 같은 경우에도요, 자, 60일선 이탈하지 않고 지금 추세를 자, 저점에서 지지캔들을 쭉 내면서 60일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초까지만 해도 에코프로가 강한 모습이었는데 연중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 DM 쪽으로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자, 그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지의 이 아주 지금 현재 저평가 매력이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는 종목들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에서는 지금 플랫 패턴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까지 같이 주면서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덕양산업 이야기 드리면, 오늘 덕양산업은 CD 매수는 아니지만은 지금 매수 기조가 들어오고 있고
자, 코스닥의 이 지수 플레이에 따라 가지고 등락률을 나오고 있으니까요. 흑양사는 또 오늘 매수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전기차, 자동차, 부품으로 오늘은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2800선 코스피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요. S 오늘의 공략주는 SNU입니다. 자, SNU 보시면요. 자,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SNU입니다. SNU는요, 여러분들 목표가, 손절가 이야기 드리기 전에 OLED 2차 전지 산업용 제조 장비 산업 업체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미국 마이크로 OLED 업체 이미진을 인수하면서 이미진 디스플레이 장비 납품에서 SNU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 올해 이제 AR, VR의 디스플레이형 마이크로 OLED 흠착 장비 수주 본격화되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SNU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 SNU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자, SNU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이 하단 자리에서 지금 지지캔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제 이 오늘보다도 내일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으면 좋은 이 지수적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을 제시하면서 자, 오늘 지금 OLED 관련 주들 한해서 순환 매가 아주 강하게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입장에서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5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SNU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아쉽게도 오늘 시간이 정 원장님께서 출연해 주시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석 달 동안 같이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고요. 실전 투자에서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종목뿐만 아니라 아침에 이 시장이 변경하는 데 있어서 변화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알려드리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 들어와서는요 투자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매수의 관점에서는 골드크로스 그리고 매도의 관점은 데드크로스만 보고 기술적 패턴으로 먼저 접근 후에 종목을 분석하자라는 입장에서 실수를 줄이자라는 이야기까지 붙여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까지 진심으로 감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